나 욕심이 난다 여기서. 아우 냄새. 사람을 겁내지 않아. 뭐야 저거? 와 이거 나만 해. 내가 안 도망가. 지금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. 와, 오, 장난 아니죠. 냄새. 아, 좀 많이 오래됐죠, 형. 이래서 오! 독수리가 눈하고 귀만 있나 봐. 와. 아. 좀 많이 오래됐죠, 형. 오! 와. 맞아. 우와. 네?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 임팔라야? 임팔라, 임팔라. 아주 그냥 와 독수리 때 저거 봐 계속 돌고 있는 거 봐 저쪽에서. 와 왜 왜? 저거 봐 독수리 계속 돌고 있잖아. 와 이거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? 진짜 이런 데 다 먹고 그다음에 막 이런 누나 누나리나 이런 데도 나중에 다 먹을 거야 전에. 지금 한참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온 거니까. 독수리들이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. 아직 계속 맴돌고 있잖아. 진짜 멀리 안 가고 계속 여기서만 지금 또 우리가 가면 또 오겠지. 옛날 만화에 보면은 독수리도 사람 이렇게 막 콕 잡아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. 아, 피가 난다. 근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야. 어, 진짜 피가 완전 빨갛네. 처음에 딱 갔을 때 무슨 까만 이렇게 무덤인 줄 알았어요. 걔네가 동그랗게 해갖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았어요. 예.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. 그냥 오래된 거지? 오래된 거 같지 않아? 그지 내장이! 봐봐 뭐 구석이나 이게 파리도 없어. 그러네. 이거 크기는 그렇게 큰 거 같지 않다. 근데 조그만 임팔라 같아. 아니, 원래 임팔라 이만한가? 아주 그냥 아니 원래 임팔라 이만한가? 야 봐봐 우와, 안 가고. 금방 금방이야 이거 봐. 우와 살이 또 날린 거야. 멋있어. 오! 야, 안 썩었잖아. 야. 코에 피 봐봐. 얼마 안 된 거네, 진짜. 피. 야, 근데 순식간에 다 먹었어. 야. 와. 진짜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. 야, 엄청나다. 그럼 독수리 맞잖아. 이런 동물이 먼저 잡고 독수리가 나중에 가서 먹은 거 아니야? 독수리가 사냥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사냥. 독수리가 잡지 못하고 사자가 사냥한 걸 죽어 있는 걸 이제 비처리를 하는 거지. 뼈? 어, 먼저 먹었어. 사자가 먼저 잡은 거네. 그치. 사자가 이미 사냥을 했네. 오! 피도 그대로 있네, 안 마르고.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야, 보면. 순식간이네, 오늘. 혼자 와서 봐봐. 지금 일찍 사냥했네. 진짜, 또. 진짜 치사하다. 너무 싹 발라먹었다. 이거는 어떻게 떼갑니까, 이거를? 이 거기는 떼갈 수가 없지. 이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먹었어. 와.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 게 없다. 살이라도 조금 내심 불편한데. 아 굶어 죽더라도 이 냄새 맡으면 솔직히 먹죠. 근데 이게 뭐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게. 먹이 사슬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? 다 돌아가는 거. 뭔가 이러면서 자연이 계속 유지되고 형성이 되는 거지. 우리가 다른 사냥 도구로 욕구를 쓸 순 없을 거예요. 어? 욕구를? 이거는 사냥 도구로 아니 이 꿀이 깜짝할 거 아니야. 와, 돌고 있어. 나중에 사냥도구로 쓰시려고? 어. 이거 꿀 화살초 딱 좋을 것 같은데. 얼마 안 됐는데. 생각보다 끓으면 엄청 갈면 재밌는 화살초 되겠는데? 좀 심했나요? 어, 이게 어, 피가 계속 나. 술에 비치네 진짜. 일반 먹는 거 아니야, 순식간에. 배부른 상태에서
아군들이 관들겠냐. 그치. 아군들이지. 요 근처에 한번 찾아보고 싶어. 야, 사자가.